사람이 죄다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아침형도 있고 점심형도 있고 저녁형도 있을 거고 저지 새벽형도 있을 거고. 안녕하세요. 저는 21살까지 야구를 하다가 작년 3월부터 이제 수능을 준비하게 된 수험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능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럼 그전까지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하면 보통 이제 일찍 수업을 끝나고 이제 먼저 가서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만 했으니까 맞아요. 네, 이제 거의 처음이라고. 스케줄 짤때 이제 아침에 좀 최대한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 그 다음 시간까지는 좀 괜찮은데 근데 커피를 제가 안 마시면 또 이게 금방 졸리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졸리더라고요. 근데 카페인을 계속 이렇게 마시게 되면 더 진하게 마셔야 이제 또 잠이 또안 오고 그쵸, 예, 뭐 그런 게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아침에 커피 같은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질문의 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잘 보세요.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시간을 늘리고 싶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피곤한데 안 졸고 싶다는 거죠. 원래 아침형 인간이세요. 아니.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돼. 반드시 아침형 인간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언제만 공부했냐면, 저는 새벽에 공부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처음에 1차 시험은 아침 9시까지 공부하고,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정오부터 다시 공부해서 밤샜어요. 자기한테 맞는 시간대를 갖고 공부를 하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나도 하루에 공부 시간 대충 몇 시간 정도 되세요? 이렇게 하면 한 14시간 14시간, 정도.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세요. 일어나는 시간부터 14시간 하고 잔다, 이렇게. 그냥 푹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내가 피로가 풀린다는 느낌이 드는 시간대,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고정관념이 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합격자리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사법청 합격자리. 제가 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게, 되게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만 잘될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형님이, 합격한 형님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 공부가 안 돼서 일어나서 한 시간 자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한 시간 더 자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 사람 불안하니까, 다들 일찍 일어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고정관념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죄다 아침에 인간이 돼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아침형도 있고, 점심형도 있고, 저녁형도 있을 거고, 저지 새벽형도 있을 거고, 자기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는 게 중요해요. 내 공부 리듬.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항상 일어날 때부터 연애 시간이 아니라, 대충 하다 보면 내가, 나는 8시, 9시쯤 일어나니까 좀 편한 것 같아. 그때부터 연애 시간 하면 되죠. 1시쯤 주무셨으면, 3, 4시에 주무시면 되잖아요. 대신에 시험 직전에, 그때는 수능에 맞춰서 조금 맞춰주면 돼요. 1, 2주 전에. 전략적으로. 그리고 시험을 하루 안 잔다고 놓치지도 않아요. 저 많이 해봤는데, 사람마다 물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막 머리가 안 들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졸리고. 인생을 걸고 지금 앞에 1톤 트럭이 나한테 달려오는데 내가 그걸 졸린다고 안 피하겠어요? 수능 그런 느낌이 시험이라는 거는. 목숨 걸고 치는 거기 때문에 피해지고, 사람이 그때 만약에 생존 본능이 발휘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제가 볼때좀 결여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전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고정관념 필요 없고, 그냥 아침에 카페인으로 잠을 날리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공부가 잘된 시간까지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조금 더질 높게 한다. 이게 훨씬 좋은 솔루션이에요. 아시겠죠? 커피 이런 거에 의존하고 약물에 의존하는 건 제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관성이 이제 점점 이제 역치가 높아지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솔루션은 뭐다? 아침형 인간이라는 고정관념을 빨리 깨시라는 거.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지금 또 질문이 또 궁금한 게 준비하신 것 중에 주변에 운동 친구만 잔뜩 있어서 공부 얘기 하기는 좀 그렇다.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주변에 진짜 전부 다 운동하는 친구들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공부 중에 좀 힘들거나 좀뭐 성적이 예를 들어 성적이 좀잘안 나왔다 뭐 이게 계속 공부가 잘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친구들한테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감이 안 되죠, 그게 잘. 네네 그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무것도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종목이 다르니까, 그죠? 네 운동하고 그래서 공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친구들한테도 미안해지고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혼자 그냥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냥 혼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이 두 개거든요. 첫째는 공부 메이트를 하나 만드는 게 좋고요. 도서관이라든지 뭐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 있죠. 그걸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솔루션은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디에만 비교를 할수 있냐면은 합격자들만큼 하면 잘하고 있는 거겠죠. 이 사람 합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기라든지 합격자들 걸 많이 모으셔서, 혹시 수기 같은 거 많이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많이 읽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수기를 많이 읽어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아, 내 공부법이 잘 됐구나, 잘못됐구나, 또는 이렇게 하는 게 괜찮구나, 안 괜찮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직접적인 고민들은 조금 공부 친구를 만드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은 종목이 달라서.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두 개 나눠서. 직접 경험은 조금 길게 공부 친구를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서로 페이스메이킹도 좀 해주고 고민도 좀 상담하고 이런 친구 있죠. 학원이라든지 도서관에 보면 반드시 있어요. 도서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커피 마실 때 같이 따라 나가지고 커피 나도 한 잔 뽑으면서 저, 아, 뭐 무슨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되게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뭐 학원 같은 데서도 일부러 내가 좀 페이스메이킹 하고 싶다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끝날 때 좀 말을 걸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 말고는 근데 그 사람도 되게 1인칭이거든요. 그 사람도 자신의 경험밖에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식은 여기서는 합격 수기를 통해서 스탠다드를 하나 잡아놓고 나랑 비슷한 성장이 있었던 사람도 있죠. 비슷한 환경이 있고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 거를 그 사람과 나를 항상 비교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불안함이 가장 줄어들어요. 왜?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리 가까워도 아직 합격을 안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얻은 사람이고 수능에서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수능에 원하는 점수 얻어서 원하는 대학 합격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모델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 않나요? 거꾸로 제가 질문해볼게요. 우리 야구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하면은 코치 선생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영상으로 따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팔의 각도라든지 배팅 뭐 스윙 속도라든지 뭐 그런 걸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엄청 많이. 많이 하잖아요. 그 야구 선수는 실제 자기 영상을 자기가 찍어놓고 그것 이치로는 자기가 한 걸 자기가 보면서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 야구 선수도 아 나도 옛날에 내 투구 폼에 보니까 팔의 각도가 이렇던데 다시 그대로 수정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똑같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합격,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걸 따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좀 결여돼 있어요. 그냥 약간 혈혈단신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모델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계속 따라해주는 게 좋죠. 좋아하는 야구선수 누구예요? 중견수? 롯데에서 손하섭 선수. 손하섭 선수 짱.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듯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수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 그 사람을 따라하면 나도 불안감이 전혀 줄어들겠죠. 그런 느낌으로 합격수기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몇 년도 합격기, 합격수기 이런 것들 있죠.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읽다 보면 내 삶이 아, 그 사람과 비슷해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공부에도 포즈라는 게 있거든요. 자세가 있고. 그런 것들 따라해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아시죠?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구랑 공부는 종목만 다른 거예요. 그냥 종목만. 근데 우리가 야구는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에 항상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스포츠는 몸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뭘로 하는 거예요? 공부도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는 손과 발, 다리, 팔을 많이 쓴다면 공부는 머리를 많이 쓴 스포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첨단 방식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스포츠에서 가장 배우기 좋은 거는 관리법이에요. 관리법. 전체 모두 스탯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은 뭐 몇 타를 쳤고 경기가 보면은 타율이 올라간지 낮아지는지 여기서 연습이 아 뭐가 잘못됐다 옛날 걸 분석해서 요즘에 뭐 배트 스윙이 각도가 이렇다든지 어깨가 열린다든지 막 그런 거 얘기 다 해주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일단 첫째 기록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아까 전처럼 항목을 나눠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딱 이게 코칭 해줄 수 있는 거 따라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운동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됐던 방식들 있죠. 그걸 공부할 때 똑같이 써보세요. 물론 공부에는 코치가 존재하진 않죠. 물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때도 있고 유튜브 통해서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시면은 지금은 사실 누구보다도 자기관리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딴 사람들은 학교에서 문제 풀고 공부할 때 나는 진짜 전문가 세계에서 자기관리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유리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 관리에 있어서. 그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나는 몸 쓰는 데 대해서는 프로예요. 공부도 몸 쓰는 거예요. 부위만 다를 뿐이죠. 그죠? 그거를 꼭 생각해줘요. 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불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내 몸을 쓰는 법에 대해서 관리한 법을 훨씬 남보다 훨씬 잘 알아요. 리듬 찾는 법도 잘 알고. 그죠? 그래서 유리해요. 그런 부분 오히려.